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11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또 미국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1.45% 하락, 나스닥 1.99% 하락, 반도체 지수도 1.47% 하락. 자, 유로존은 비교적 조정폭 양호하게 조금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독일은 0.21% 하락입니다. 자, 특별히 뉴스가 없어요. 유럽이 하락한 부분은 EU ECB에서 뭐 특별한 정책이 발표됐다든지 이런 부분 없다. 그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했고요.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안에 포진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2.63% 하락, 애플 3%, 아마존 2%대 하락, 넷플릭스도 3%대 하락인 반면에 테슬라는 0.80% 하락, 상승입니다. 엑스모빌도 2.28% 하락이고요. 자,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3%, 그리고 뭐 1.7% 하락인데요. 니콜라가 11.30%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선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지지와 저항들이 더 잘 맞아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이렇게 강한 추세에 이루고 가던 종목이 무너지면 한 번에 하락하지 않는다. 60일에 지지를 한번 받으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요, 그때 반등 나올 때 깨졌던 20일선이 이렇게 누우면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횡보할 때 상방향으로 빨리 복귀하지 못하면 이제 60일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하락 조정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60일에서는 지지하고요, 20일에서는 저항 보이는 나스닥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양호해요. 코스피 0.00 보합이고요, 코스닥이 0.24%로 상승 중입니다.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양호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전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죠? 외국인 선물이 상승 방향, 그리고 최근에는 콜옵션까지 매수해준다 라고 하면서 상승 방향 예측했고 상승으로 적당히 마무리 됐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1.71% 상승이고요, 코스피는 0.87% 상승입니다. 동시효과에서 외국인이 기관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3,800억 매수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여전히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제법 흔들렸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하게 가는 거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조금 억지스럽게 붙들어 놓은 거라면 후폭풍 나올 수 있다 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가 아직까지는 양호한 거 보니까 추가 상승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시장 열려봐야 일단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그린 뉴딜 종목들 좀 흔들렸고요. 자, 수소차가 강세 보였습니다. 수소차가 전일 좀 강세 보였던 하루고요. 자, 5G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삼성전자 랠리했는데요, 6만원대 저항을 어떻게 잘 뛰어넘을 것인가. 이번에는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간 숨고르기 이후에 뛰어넘을 수도 있는 어느정도 여건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으로부터 5G 통신장비 수주
받았고요. 퀄컴, IBM,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반도체 수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화웨이 그리고 중국의 SMIC입니까? 그 반도체 업체를 미국이 공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D램 가격도 이제 뭐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여전히 큰 폭의 조정만 나오지 않는다면 중장기로 가져가신 분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되겠고요. 약간 흔들린다 싶을 때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최근에 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전일 좀 주춤했습니다만 오른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반등 우시장 개장을 1시간 충분히 정도 앞두고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일 재미있는 상황. 자, 셀트리온에 대한 리포트를 JP 모간에서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영양제 관련 셀트리온을 들어보죠. 19만 원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30만 원에 가 있는데 19만 원이면 다 던지라 이 말입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7만 원 목표치를 제시해 놓고요. 어저께 22만 주 사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는 방송도 어저께 했습니다만 상당히 의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요. 최근에 커뮤니티를 조금 제가 활성화 내지는 여러분들께 도움 좀 많이 드리고자 장중에 한번 정도는 올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봤다고 이렇게 봤다로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좋아요 눌러줘야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알거 아닙니까? 해주시면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코멘트 하나가 여러분들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도 할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JP모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치를 7만 원으로 발표했다 해놓고 19만 9천 주가 지금 잡혀있는데 22만 주까지 샀습니다. 이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플레이냐? 그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박 자료를 내놓으면서 끼워 맞추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요. 전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보합이었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3%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양호하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따상 이후에 오늘도 연속 상한가 시연할 것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시장 출발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자, 어저께 낙포 조금 만회하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일단 출발 양호 0.24% 정도로 상승 출발. 자,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하이닉스 일단 상승 출발. 엔소프트도 전일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고요. 자, 셀트리온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30만 원이 강력한 지지선인데요. 여기를 반드시 좀 지지하면서 다시 돌파 시도 나온다면 다시 양호해 줄수 있는데요.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28만 원, 26만 원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위로 올라가기를 싫어하는 세력과도 어느 정도 그죠? 더 이상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위로 올라가기 싫어하는 세력도 있죠. 공매도 세력들이라든지 위로 올라가면 큰일 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와는 다르게 시장 약세 출발입니다. 0.25% 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닥 0.38% 하락 출발입니다. 꽁이, 꽁순이,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아침 방송에서 조금 여러분들,
시청률이 조금 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주위에 주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라든지 공부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닥터K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홍보대사가 돼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만큼 따따블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는 것만큼의 따따블이라고요. 쪼잔하게 해주시는 만큼 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따따블 정도는 해드려야지. 자,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뭐 적당한 흐름으로 갔고요. 자, 일단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코스피와 선물 매수 들어옵니다. 일단 양호. 미국 빠지는 거에 크게 동요 안 해요. 최근에 디커플링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현이, 굿모닝. 상현아,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지나간 거 이야기하면 못하지만, 그냥 호가만 보고 하면 안 돼. 이마트 봐봐, 이 가는 거 봐봐, 이거. 그지? 솔라당 팔았다며. 자, 미치겠다, 진짜. 알겠지? 공부하고 하자, 공부하고.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뭐안 돼, 못해. 말해줄 게 없어, 그러면. 왜?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돼서 못 알아들어요. 자, 코스닥은 상승. 자, 약보합으로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좀 밀려요. 아. 자, 그러나 포트폴리오는 뭐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자, LG화학은 66만 원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달라들지 마십시오. 자, 진단키트는 요새 변죽만 올립니다. 한번 퍽 하고 가야 잽싸이 또 끊어놓고 나올 텐데요. 변죽을 자꾸 올린다는 것은 그죠? 한번 나도 가겠소 할때 온다. 그죠? 아직까지 코로나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맞물려 있습니다. 뭐, 백신 개발이, 치료제 개발이 돼서, 진단키트나, 여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필요 있는, 서로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의사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병이란 게 한번 있으면, 그죠? 일단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옥석 가리기는 좀 있을 수 있어도 수요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물론, 이 진단키트라는 부분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 관계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EDGC는 진단키트 외에 부분도 있기 때문에, 8년 만에 흑자 전환도 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에요. 밑으로 처지지 않으면 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물을 청계약 외국인 사줍니다. 자, 일단 그것까진 좋아. 자, 뭐다? 어저께 만기일이었는데, 만약에 억지스럽게 꼭 붙들고 있었다라면, 이거 뭐 그냥 매도 때리면서, 미국도 흔들렸겠다. 매도 때리면서 죽으라고 그냥 확 조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청계 매수 들어온다는 것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사 들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판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 판단. 자, 꽃벗으로 해서 인버스, 그죠? 2x, 두 배짜리 매도, 그러니까 인버스 2x짜리 두 배짜리 사는 사람들 천지지 않습니까? 큰 손실입니다. 큰 손실. 그죠? 시장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확률이 높은지 분석을 딱 해봐야 돼요. 인버스라는 건 선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수, 마찬가지가 아니라 선물, 2x 하는 게 인버스 있으니까, 그죠? 고스피 200 선물 2x, 그죠? 시장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겁 없이 그냥 하락방에 베팅해버립니다. 몇 억씩.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자기가 딱딱 해보세요. 오늘부터 써니님, 꽁이, 꽁순이, 상현이, 매매, 일지, 노트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요. 저는 뭐 리딩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이거 적어야 됩니다.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세요. 뭐라고? 자신이 예측을 해보십시오. 야, 오늘은 외국인 선물도 들어오고 하니까 뭐 올라가겠다. 어디까지 갈 것이다. 아니면 야, 미국 시장도 빠지니까 하락할 것이다. 조건들을 적어보고 하락한다 해도 2375 여기를 지키면 양호. 올라갔다가 약간 밀려도 전고점인 거니까 나는 만족하겠어. 이런 식으로 매매일지에 계속 기록하면서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본인이 먼저 통계를 내보고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달라들어도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 확률 맨날 틀리는데 하면 돈 못 벌어요. 인버스 이런 걸로 레버리지로.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이야. 통계 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전재산에다가 오히려 빚까지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섹터입니다. 쉽게 달라들 섹터 아닙니다. 시장은 응징을 합니다. 우습게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조금 벌었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그죠?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지수 반등 시도 나옵니다. 외국인 코스피 135억 사주입니다. 기관이 문제예요. 기관이 뭐 좋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왜? 펀드 자금 안 들어와. 기관 안에는 펀드 있을 거 아닙니까? 연기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왜? 직접 투자합니다. 펀드란 거, 그죠? 뭐 사모펀드 앤드 뻑하면 사고나 내고 돈 못 주겠다 하고. 그죠? 그럼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못 믿어서 안 들어옵니다. 펀드로 직접 투자합니다. 기관에 총알이 많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매 신청 들어오면 팔아가지고 주식 팔아가지고 돈 줘야 되니까요. 매도가 좀 비교적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앤드 밑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3월달 하락 그때부터 꾸준히 좀 사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 별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삼성전자는 보합권이고요. 아, 보합 아니죠. 약간 상승 중입니다. 최근에 LG전자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오늘 약간 주춤하고 있고, 자동차 좀처럼 안 밀려요. 현대차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인데 잘 안 밀리네요. 조선주가 전세계 뭐 수주 1위다 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원찮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만 합니다. 지금 현재. 야, 셀트리온 삼형제 어저께 반등하더니 오늘 대본에 또 밀리네요. 참.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진단 키트도 일단 마이너스권. 자, 언택트 마이너스. 5G. 자, 다좀 약세입니다. 여기 다 약세. 자, 중국 소비 관련 약간 플러스. 자, 엔터테인먼트도 비교적 양호. 게임주. 자, 남북 경협 오늘 비교적 강세 보이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편지 보냈는데 각하를 아웃풋했다 그럽니다.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이 될수 있을까 싶어 오늘 양호한 흐름으로 가네요. 자, 그린 뉴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테마성으로 들어왔던 종목들이 이틀을 못 가네요. 그만큼 변동성 심하다 이겁니다. 쭉쭉 안 가. 하루 올라가면 그 다음날 빠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지금 퐁당퐁당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한다고 쭉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먹은 거다 토하고 왔다리 갔다리 나중에 손실 보고 그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을 때 챙기시는 게 장땡이다 생각합니다. 100만 원 먹을 거 조금 처질 때한 70만 원만 챙겼다 칩시다. 나중에 그 종목이 뭐 120만 원 플러스 A의 상황으로 간다는들 70만 원 챙겼잖아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30만 원밖에 못 챙기면 어떡해요? 아니면 마이너스 나면 어떡해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닥터K가 해외 스몰 트레이드지 않습니까?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거. 조그만 수익을 차곡차곡차곡 쌓으면요. 그게 나중에 누적 수익이 짭짤해지는 겁니다. 그죠? 대회 4위 입상하고 쉬다가, 그죠? 어저께 매매 한번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어저께 오래간만에 한번 했는데요. 수익, 그러면 인정 한번 해드릴까요? 자, 5,900달러. 700만 벌었어요. 어저께 몇 시간 안 걸렸습니다. 닥터케이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그죠? 이론과 실전이 접목되어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 딱 버렸어. 착착착 챙기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오일도 별로입니다. 많이 빠져요. 그죠? 그 별로라는 게딴게 별로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수익 내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 내면 돼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반등한다고 상승적으로 보기 쉽거든요. 그죠? 오히려 하방으로 봐야 됩니다. 반등하는 듯 하다가 그냥 여기 무너지죠? 더 빠집니다. 더 빠져요. 자, 그러한 부분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요. 이거 놔줘야 되겠다. 여기가 선물만 때려서 나스닥 있잖아요. 지금 뭐 선정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물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력들이. 그죠? 그럼 여기 음봉 떨어지면 매도 때리거든요. 여기서 왜 강하게 양봉이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서 양봉이 슬슬 시작하면 여기 지지권이라는 거는 주식 공부 조금만 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조금 반등하면 매도를 조금 합니다. 챙깁니다. 그러니까 매수, 환매수해서 청산을 합니다. 올라오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여기 매도 때린 애들이 손실,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앤드 신규 매수, 60일 인근의 지지권에서 반등하겠다 싶어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올라가도 20일에 저항받는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판단이 확률이 높아야 저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 성률이 86%입니다. 저는 통계 다 내봤어요. 그렇게 하면 대회 나가서도 입상할 수 있다. 그죠?
그냥 겐도 아니에요. 겐도 아닙니다. 대기간 19승 5패, 59% 수익. 사실은 70% 수익이었어요. 마지막 날 욕심부리다가 10% 토해냈습니다. 아유, 70% 수익이었어요. 마지막 날. 그죠? 승률 38승 6패, 86%입니다. 그죠? NH선물 4위. 그죠? 19승 1패 앤드 19승 5패, 총 38승 6패. 이거 쉽게 된 것 같아요? 쉽게 안 됐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미친 듯이. 공부 안 하고 되는 거 없습니다. 자, 시장 반등합니다. 양호. 호중이가 왔으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려보자면요. 저 호중 선수는 코인 트레이더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무슨 말하는지 말기 다 알아들어요. 일단 하나 보내주고.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그죠? 미국 선물 반등합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려서, 아, 이게 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큰 그림이 먼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봐봐. 개인은 선물 매도 넣어죠. 그죠? 여기 은봉 하나 딱 떨어지면, 매도 넣는다고요. 이 5분봉이라서 그렇지. 1분봉으로 보면 벌써 슉 빠지는 거거든요. 매도 막 나옵니다. 미국도 빠졌겠다. 그죠? 그래라고 일부러 가만히 있다가 슉 들어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 들어갔던 여기 개인 선물 애들 다 손절 나옵니다. 손절 안 하죠? 더 땡겨 올립니다. 손절하면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숨 고르고 싶으면 좀 왔다리 갔다리. 그렇지 않고 429계약이 아니고 이거 포기 안 하고 600계약, 1000계약으로 막 늘어나죠. 매도. 야, 여기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물타 하면 더 끌어당겨 위로 훅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손들 때까지 훅 보내버린다고요. 겐토. 그죠? 그게 선물 옵션입니다. 어저께 장중에 우리 유료 회원방에 계신 분들한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제가 완전 생중계했습니다. 콜 317.5가 0.5였는데요. 더블 간다 그랬거든요. 딱 1점 얼마, 1.2 정도 갔다가 훅 빠졌습니다. 그 꽝 됐거든요. 결제 안 받고 청산하는 게 더블로 청산 받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 못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매매 안 해보면 말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자, 코스닥이가 잘 가는데 어디가 잘 가고 있지? 남북 경협 말고는 특별히 잘 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중국 소비 면세 관련 화장품 이런 쪽 강세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다시 추가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신주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SK텔레콤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조선주도 오늘 좀 강세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는 붙들어 놓고 하이닉스는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셀트리온 공방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만원
30만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안 좋습니다. 야, 셀트리온 삼형제를 진짜 이게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저도 의견은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거든요. 조정 받는 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은 비교적 여기 단기간에는 약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길 뚫는 순간 괜찮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닥터케이도. 근데 리포트로 희한한 걸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야, JP모건 야, 어저께는 22만주 사더니 오늘 10만주 매도. 이건 뭐지 도대체? 야, 내 이야기를 들었나? 그래, 줏대 있게 해야지 하고 농담입니다만 아유 참 웃깁니다. 웃겨요. 어제 그걸 뭡니까 그러면? 어저께 22만주는 도대체 참. 시장에서 말이 좀 많거든요. 자, 코스닥은 상승 전환 됐고요. 0.27% 상승이고요. 코스피도 0.10% 하락으로 하락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대신에 저는 현대모비스를 선택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적당히 분할 가능합니다. 여기, 그죠? 밀려도 240일 있고요. 돌려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공식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접근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밀려도 여기 우상향 돌려냈기 때문에, 그죠? 우상향 돌려냈기 때문에 돌파했고, 자, 밀리는 듯 했으나 다시 재돌파. 여기 비교적 하단이에요. 여기 지지권입니다. 매수 목표치는 24만원입니다 단기 목표치 24만원이고 매수 의견 드립니다. 현대모비스 세 번 정도 나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기 밑으로 21만 7천원권 오면 또 한번 반등하는 거 보면 한번 더 세 번 그렇게 나눠 살 수 있어요.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지면 부담스럽습니다. LG화학하고 비슷하잖아 모양이. LG화학 여기 있다가 빠지니까 이까지 내려가거든요. 15만원 정도 올 때까지 LG 현대차는 좀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한번 확인했어요. 시장이 별로고 흔들리기 때문에 일단 매수 안 했습니다. 다시 내려오면 67만원권 정도 다시 한번 내려오면 66만원에서 67만원 정도 오면 LG화학 반등 시도 나오면 60일에 이평선도 쓱 올라올 겁니다. 매수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다리 따라잡지 말고요. 삼성전자는 아예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질문이 삼성전자일 텐데 왜 하이닉스 하느냐. 하이닉스는 탈출 중입니다. 하이닉스는 여기 매수 한번 여기 매수 한번 그 다음에 여기 매수 해가지고 탈출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확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일부 손절 다시 매수하면서 탈출 중이라서 하이닉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
봐봐. 그러니까 트레이더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질문이 날카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더 안 흔들려요. 왜? 아, 딴 거 연락이 올라갔는데 이거 올라간 게 없어요. 흔들흔들 하면서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수 연동, 아, 지수 관련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 일부러 컨트롤하고 있는 거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이닉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어요. 한 5% 정도 먹기에는 일단 그렇고 탈출 중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거 오른손 손모가지 걸었어요. 탈출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탈출입니다.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한 달 지났어. 한 달. 그죠? 중장기 여러분들은 한 달이 중장기를 합니까? 6개월, 1년이 한 달, 그 중장기죠. 중장기 종목으로 지금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탈출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여기부터 뭐, 그죠?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고, 여기서 끊어먹었고, 그죠? 그다음부터 손 안 댔습니다. 돈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 가능합니다. 5만 9천원 정도 이탈하기 전까지, 58,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합니다.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5일선 이탈한다 싶으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20일 인근으로 내려오면 조금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고, 그거 하기 싫으면 적당히 들고 가세요. 적당히 들고 가도 됩니다. 오중아, 하이닉스 양껏 실었다. 올라가면 무조건 풀었어요. 조금 올라가면 무조건 풀었습니다. 여기 승부 걸었어요. 지금 하이닉스에 이게 밑으로 강하게 빠지기보다는 빠질 수 있는데,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 밑으로 추가로 하락 안 할 겁니다.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간 거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올라가도 하이닉스가 뭐 그죠? 반도체? DRAM 가격 이야기? 그럼 다른 거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박살났는데 올라가는 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냥 야간 선물도 없고 하니까 지수 컨트롤 위해서 삼성자 하이닉스 가지고 컨트롤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만 2천원까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앞에 간문은 8만원입니다. 8만가 시원찮으면 저는 일부 차이 시연할 겁니다. 양껏 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밀리면 다시 사놓고 왔다 갔다 그거 노릴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발빠른 매매가 안되면요,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큰 수익이 안 날지 몰라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왜?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퍽 하고 들어옵니다. 여기 스트레이트로 여기 사 했거든. 12% 13% 갔습니다. 여기 샀었으면. 그죠? 지금 조선주가 그런 맥락입니다. 조선주 관계없거든요. 아까 플러스 막 보이더만 지금 또 약간 시원찮네. 그죠? 조선주 최근에 뭐 약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 맥락이에요. 별로 관계없어서. 키 맞추기 이마트 같은 거는요,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중장기 가능하다 딱 했습니다. 중장기 가능 딱 여기 사니까 대박 올라갑니다. 이렇게 박살난 것도 턴 하는데 하이닉스 큰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전 생각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이마트 와 죽인다. 야. 그렇지. 그것이 정석. 위에 이평선 있으면 안 좋은 게 정석. 하다 보면 정석만 할 수는 없겠죠. 약간 변칙도. 자,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정석이 안 되면서 변칙을 쓰기 시작하면 그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요. 정석이 닥터케이는 돼 있으니까 변칙도 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석적인 것만 합니다. 아, 근데 이 카카오 왜 이래 밀려? 아.
요새 뉴스 뜨는 것도 참 전부 다 진짜 뉴스 말고 막 광고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요. 자, 대체적으로 최근에 시장에 각광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있죠. 언택트, 2차전지, 온라인 결제, 게임.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그거 조정받는 동안에 뭐가 날라갔다? 삼성전자가 날라갔습니다. 그거 조정받는 동안에. 자, 미국 선물 0.45% 상승. 자, 우리나라는 어제 만기일 이후에 그리고 미국 시장 낙폭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0.19 하락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이에요. 종목도 아까하고 크게 변동 없어요. 중국 소비, 면세점 관련, 남북 경협, 엔터테인먼트 이 정도 강세고요. CJ가 상승 전환하면서 진단키트가 플러스권 전환하는 시도 나옵니다. 그럼 EDGC 어떻게 된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CJ가 플러스권 전환. 자, 이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단타 잘하는 사람 말고는 하면 안 돼요. 근데 타이밍 나왔습니다. 타이밍 나왔어요. 20일 딱 올라타고 딱 타이밍 나왔어. 30만까지 갈수 있다 보는데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당해요. 삼성전기. 저 다음에 수젠택이 할 겁니다. 수젠택이. 이거 닥터케 이거 두번 먹었다가 여기 살수 있다는데 날라가 버렸거든요. 수젠택이가 FDA 승인도 받고 수젠택이가 EDGC보단 좀더 나아요. 근데 너무 변동성 심해요. 멀미 날것 같지 않습니까? 상한가 막 가다가 급력 꼬꾸라지고 상한가 갔다가 막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삼성전기, MLCC 당장은 좀 조정받지 않을까? 가지고 계시면 약간 차익 실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일부 3분의 1 정도는. 그리고 차익 실현한 거 여기 밑에 13만 5천원권에 지지를 받을 거예요. 아마 20일, 60일 올라오니까 그때 차익 실현한 거 다시 사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챙긴 거 여기서 한 주라도 더살수 있을 겁니다. 자,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가 좀돼 있으시잖아, 그죠? 삼성전자도 딱요 모양이거든요? 삼성전자. 밀리기는 하는데 잘안 밀리려고 막 하죠? 홀딩 가능합니다, 홀딩 가능. 그죠?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5일선 이탈하면 조금 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 깨면 조금 줄이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만원 정도 이탈하면 차익 실현 좀 하십시오.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간파가 됩니다. 아, 카카오가 밀리네. 참. 좀긴 흐름으로 보면 뭐 카카오 같은 종목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20일 돌파 못하고 밀리니까 아쉽습니다.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를 할 때 저는 카카오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거든요. 물론 네이버도 대단한 회사입니다만 네이버가 먼저 좀 초청받았습니다. 요새 뭐 부동산 그 뜨는 거 카카오에는 뭐 못되게 하고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죠. 자, 뭐 어떻게 됐다? 이거 나스닥하고 비교적 비슷하잖아요. 그죠? 나스닥하고 비교적 비슷하죠. 초강세로 가는 종목이 무너지면 20일 무너지면 어디서 수돕한다? 60일에 수돕해요. 60일에서 수돕해도 반등하면 어떻게 된다? 20일 인근감 저항받는데 20일 근처도 못 가고 일단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60일 다시 한번 지지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무너뜨리면 안 좋아집니다. 이 이야기를 나스닥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스닥 여기 무너뜨리면 안 좋다고요. 그죠? 그런데 카카오는 그거보단 일단 양호하잖아. 근데 이게 밀리면 네이버와 같은 수순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기합니다 지금. 자, 5G 종목도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종목도 많습니다. 다 20일 인근까지 기다리십시오. 지금 시장 흔들림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자, EDGC 움직일 거라 했죠. EDGC 움직입니다. 시간도 맞춰 그러니까. 그죠? 좀 전에 한 5분 전에 EDGC 갈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고 폼 잡습니다. 뭐다? 그 섹터의 동향을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섹터가. 그러면 오늘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5G 이런 데 들어가야 될까요? No. 그죠? 들어가려면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엔터테인먼트나 진단키트나 이런 쪽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남북경이 원래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단타를 치더라도 엄한 데 들어가 치면 안 됩니다. 엄한 데 들어가면. 그죠? 2차전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거 강하게 못 갈 겁니다. 2차전지 그린 뉴딜은 부담돼요. 왔다리 갔다리 맘대로 합니다. 막 흔들려요. 고점 부위니까. EDGC 정도, 그죠? 괜찮겠네, 그죠? 이마트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 들어가야 된다? 여기 이런데 20이라고 인접한 여기 들어가야 돼. 이 오른만큼 올랐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올라가도 눌립니다, 잘못하면. 자, 하이닉스 잘 안 밀립니다. 하이닉스 닥터킨 승부수 걸었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DC 갑니다. 자, 0K, 오래간만이고. 도니님, 하이. 대한항공 보고 있다. 아침에 총무 상담 많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죠? 아, 바쁜데.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봐야지. 근데 뭐썩 좋을 거 있겠냐 싶은데, 썩 좋을 거 있겠냐 싶어요. 밑으로 꼬꾸라진다 라기보다는 한번 이슈 들어와서 반등 나올 수는 있으나 시간 많이 걸릴 수 있겠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장기로 한다면 반반 반반 더 액티브한 종목에 들어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별로 좋은 거 없잖아. 최악을 면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더 있겠어요. 대한항공.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끝날 장면이 아닙니다. 내년까지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완치가 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항공 수요. 지금 뭐 여객기 뜯어내고 화물로 돌려내가지고 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중장기로 봐도 내년까지 봐도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제 의견은 그래요. EDGC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전일, 전전일 기관도 들어오고요. 자, 수젠테기도 갑니다. 일단 EDGC 일단 양호. 자, 현대모비스, 뭐, 그만. 하이닉스, 양호. 차라리야. 영희, 차라리, 하이닉스에,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대한항공보다는 100번 나을 겁니다. 바쁘니까, 본인이, 그지? 그래도,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적당히 사고 팔고 적당히 하면서 하이닉스 관심 가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받아서 한 5만 6천 원권 정도 들어오면 이거 분할 매수. 급할 거 없잖아. 급할 거 없으니까. 그게 100번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지수 밀립니다. 오늘 신규 매수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아까 이야기 또 달라지죠? 시장 상황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크게 밀려요. 크게 밀립니다. 기관이 막 던집니다. 오늘 웬만하면 매수 자제하십시오. 자, 셀트리온은 보합권에 계속 유지. 어저께 올라간 거 없거든요.
어저께 올라갔던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간 거 많이 토하고 있습니다. 3점 몇 프로 올라갔는데 지금 그죠? 거의 다 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약세. 역시 6만원 한 번에 못 뛰어넘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막 밀리죠? 일부 차익 실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부 차익 실현하십시오. 다 말고 월선 이탈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매도 물량 더 늘리시길 권유드립니다. 하이닉스 들어가 있다. 삼전도 보고 있다. 자, 참 재밌는 훈훈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썬님이 도움되는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품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가 43%, 승용차 8%, 정밀기기 14%로 증가,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14.9%, 석유 47%, 자동차 부품 7.9% 하락. 땡큐. 야, 이거 뭐 코스닥 그냥 폭포수처럼 꽂아버립니다. 5G 이런 거 달라들면 안 돼요. 크게 밀립니다, 지금. 시장이. 그에 비해서 하이닉스 안 밀리죠? 안 밀립니다. 오른 게 없어서 그래요. 오른 게. 오른 게 없어서 안 밀려요. 요 디스코 반가 삼성전자 배운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알아들었을 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잖아. 하이닉스는 더 홀딩 한 82,000원까지 8만은 돌파 잘해야 됩니다. 8만 돌파 잘 못하고 밀린다 싶으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왔다갔다 할 가능성 있어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시청자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닥터K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실전대회 4위 입상자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 보시기도 하고 팀원들 수익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슈퍼챗으로 그리고 후원자 가입으로 닥터K 방송 열심히 해라고 후원도 가능합니다. 두 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미국 선물이 변동 없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밀립니다. 어저께 동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후폭풍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기관 많이 던지고 외국인도 지금 1700억 던집니다. 코스닥에서.
위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했네. 배운대로 딱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팀원이거든요. 예전. 앞으로 돌아온댔으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딱 정고점인 거니까 어저께 일부 끊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 시장 밀립니다. 맞춰야 되는데. 자, 우리 팀원들 잘 들어요. 시장 막 흔들리기 때문에 종목 하나 줄였죠. 종목 하나 현금화 했습니다. 코스닥. 그거 카카오를 지금 던지진 않겠습니다. 그죠? 밑으로 카카오가 만약에 처지면 그 현금으로 카카오 삽니다. 카카오 그래봤자 위에서 실컷 먹었고 10% 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습니다. 여기 안 갖고 있는 종목들 있어요. 빠지는데 왜 가만 넋놓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창 오토텍, KMW, LG화학 이런 거 다 매도했습니다. 없어요. 아까 화면 바뀐 거 그것도 매도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갑자기 막 흔들려요. 잘못하면 알아서 눈치껏 하십시오. 그거 말고 코스닥 뭐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코스닥 하나 청산했다 그랬습니다. 올라갔던 내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막 흔들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 5% 7% 막 빠집니다. 코스닥 일단 빠져나옵니다. 도망갑니다. 일단 인버스 타이밍이거든요. 인버스 타이밍. 반등하다가 튕겨 내려오고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 더 있어요. 지금 올라오면 저항이거든요. 저항. 크게 밀린다. 자, 일단 우려하던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변동 없거든요. 미국 선물이 변동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반등 시도나다 크게 때려 밀립니다. 크게 때려 밀려요. 어저께 만기일 때까지 억지스럽게 조금 끌어당긴 부분이 있다면 더 흔들립니다. 반등 넣으면 인버스 타이밍도 한번 노리겠습니다. 반등 나와도 여기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튕겨 내려오고 만약에 미국 오늘 한 번 더 빠지고 밑으로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달라요.
자, 그린 뉴딜 무너집니다. 많이 오른 종목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그린 뉴딜 무너집니다. 완전 끝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제법 나올 수 있습니다. 수소차도 어제 이어서 다시 더 밀리고 있고요. 어제 올랐는데, 그죠? 장 후반에 좀 밀렸고, 오늘 추가로 하락합니다. 마찬가지.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도 시원찮습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권 보이던 조선주 마이너스 돌아섰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설주의 대림산업 9%대로 하락합니다. 자, 남북 경협과 중국 소비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양호.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나머지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오늘 신규 매수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아까 한 거는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현대모비스 전략 드렸습니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사면 된다. 하이닉스는 저는 승부 걸었다 말했고, 아까 뭐 매수한 분이라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패스하십시오. 그죠?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그죠?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 딱 돌아설 때하고 다릅니다. 확 무너지니까. 자, 아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직전 저점이니까 여기 지켜내는 상황으로 왔다 갔다 적당히 하고 그냥 약하게 마이너스 되면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처지지 말고 한 여기 정도, 875 정도 유지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정도 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편이거든요. 아직도 양호해요, 사실은. 가다가 확, 그냥 한 번에 대밀려서 그렇지, 미국이 얼마 빠졌습니까? 그죠? 미국이 2%씩 막 빠졌어, 거의. 1.5. 근데 뭐1% 미만이면 양호 중에 양호입니다, 사실은. 근데 가다가 막 밀리고 확 밀리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 마구마구 흔들리니까 신규 매수는 좀더 관망하시고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후폭풍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 1,600억씩 매도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린 뉴딜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기존의 테마성의 정책 수혜주들 그쪽으로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 절대 따라잡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